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1심 재판부가 징역 24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했습니다. 22년 전 박 전 대통령에 앞서 법정에 섰던 두 전직 대통령이 있습니다. 노태우, 전두환 전 대통령인데요. 노태우 전 대통령은 2천억 원이 넘는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징역 17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. 전두환 전 대통령 역시 12.12 군사 반란과 5.18 당시 내란 목적 살인 등의 혐의로 구속돼 무기징역을 최종 선고받았습니다. 오늘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TV 생중계로 지켜보셨을 텐데요. 누구든 죄를 지으면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된다는 엄중한 교훈을 느끼겠습니다. 고우리 기자가 시민들을 만나 반응을 들어봤습니다.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재판을 중계하는 TV에서 눈을 떼지 못하는 시민들. 실감을 하고 또 모르는 것도 더 자세하게 알 수가 있고 뭐 여러모로 좋은 것 같습니다. 박 전 대통령이 재판에 불출석한 것에 대해서는 죄를 뉘우치지 않는 거라며 분통을 터뜨립니다. 안 나오면 벌을 줘야지. 자기가 그 벌받은 짓거리를 하면서 왜 안 나와. 그럼 그 사람 반성기는 없고 아니라고 자꾸 우기기만 하고 있으니까 이런 사람이 더 열이 받는 거지. 박근혜 피고인을 징역 24년 및 벌금 180억 원에 처한다. 피고인이 죄를 지었으니 당연한 결과라고 입을 모읍니다. 유치한다. 그분들이 법을 판정한 사람들 아닙니까? 심판하신 분들이. 그분을 믿죠. 그 판단을 따르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는. 큰 죄를 너무 많이 지었으니까 죄를 받는 건 당연한 일이지. 당연해야 우리 국민들이 좀 마음 편하게 살지.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계기로 더 나은 내일을 기대했습니다. 국민들이 화난 만큼 죄는 달게 받으셨으면 좋겠고 지금 대통령께서 잘하고 계시니까 다음에도 좋은 대통령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. 그런 직급에 직분에 따라 그런 처벌이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이 처벌 받다 보면은 좀 더 조심성 있고 좀 그렇게 사회가 될 것 같은데. KBC 고울입니다.